작고 가볍고 다루기 쉽고 출력 괜찮고 연비 괜찮고 유지관리 보수 우수하고 이런 걸 누가 만드냐? 이런 걸 혼다가 만듭니다, 여러분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포지션 적응 안 된다. 작고 앉은맞은 이 녀석은 뭔가 좀 아쉽죠. 시트 포지션 위치가 애매합니다. 약간 시티 커브랑 비슷한 포지션, 커브랑 비슷한 그런 포지션인데 자세가 너무 앞으로 쏠려 있다고 해야 될까? 이런 미니 바이크류들은 사실 이용하기 간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대신 그만큼 또 위험합니다. 가기도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 대비해서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고속 주행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. 이 녀석은 지금 동력 성능 대비해서 브레이크 성능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잘 삽니다. 그리고 동력 성능도 커브보다는 125cc니까 당연하겠지만 커브보다 동력 성능이 우수합니다. 좀 경쾌해요. 커브도 나름 경쾌하다 생각했지만 요거는 와 멋지다. 역주행 저렇게 싫는구나. 힘내라 가자. 에이크들도 마찬가지지만 핸들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타면 위험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핸들이 우우우 이러니까 진짜 핸들에 손만 얹고 타야 됩니다. 아 재밌다. 근데 조그만 게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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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돼. 아니야 와이카노 브레이크 성능은 이 운동 성능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 절로 그 골목으로 들어갈 걸 그랬나. 가자 기동성을 발휘해 봅시다. 따따따 수 있을 거야. 가자. 재밌다. 작다고 무시할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작고 귀여운 닥스훈트 같은 녀석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죠. 작고 아기자기하지만 성능은 또 스포티합니다. 주어진 클래스 안에서 역시 혼다랄까. 원래 혼다가 뭐지? 근데 혼다란 혼다론. 아 시트 진짜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. MSX 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시트 위치가 이렇게 좀 애매한 거. 아, 엉덩이 쿠션만 좀 뒤로 가도 괜찮을 건데. 시트가 애매합니다, 시트가. 핸들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괜찮은데. 따라따따따. 가자. 이번 역은 반월당. 반월당 역입니다. 가자! 할 수 있다!
바이크답게 클러치도 굉장히 가볍고 이게 좀 아쉬운 게 기어가 4단밖에 안 되니까 자꾸 기어를 4단에서 5단 한 단 더 넣으려고 제끼게 되네요. 이거 아쉽다. 기어가 핸들이 이게 휠 베이스가 짧고 바퀴가 작고 이러니까 이게 기어 변속할 때나 클러치 잡을 때 힘을 조금만 잘못 줘도 핸들이 흔들리네. 이 오토바이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건 이유가 있겠죠. 작고 가볍고 다루기 쉽고 출력 괜찮고 연비 괜찮고 유지관리 보수 우수하고 이런 걸 누가 만드냐, 이런 걸 혼다가 만듭니다. 여러분들 미니바이크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? 이번 역은 메그리 또 저 또 아파트 하나 또 큰 거 들어서는구만. 가자. 기압이가 뭐라 해야 되나, 가속이제 세팅은 맞는데 조금 아쉽다. 애초에 얘한테 큰 걸 바라면 안 되지만 아니다, 이 정도면 우수한 거지. 4단인데도 언제든 요 정도 속도에서 몇 킬로고. 여러분 이거 불안해답니다. 이거 지금 이게 70킬로가 돼요? 안 됩니다. 이거 불안해답니다. 좀 많이 심한데 이거. 가자! 힘내라! 이게 어떻게 90km, 100km야! 이번역은 수성구청. 마이크 바쁘니까 한 80km 안 되겠는데. 네, 무려 30km나 뻥튀기 하는 계기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하하, 저래 티 나온다. 들어가든지. 이 새끼 운전 더럽게 하네. 만촌 메그리 국립 대구 박물관 수성 메트로 병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. 아 역시 이게 시트 쿠션이 좀 불편하다. 여기저기 공사 중이라 많이 어수선하네요. 달려라 왕바. 짧은 휠베이스와 작은 바퀴 경쾌한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벌써
매버릭 믹스다, 퓨얼 컷이다, 우도도도도도도. 네, 이게 한계입니다, 여러분. 이게 128km입니까? 아쉽습니다. 큰차 뒤에 있으면 무서운데 이거. 나 죽는 거 아니오? 보자,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지. 우회전을 해야 되지요. 다이네스, 다이네스 대기 됐어. 아, 다이네스 코리아 수성이가 대군가 몰라. 수성 자동차 검사소 직진. 여기서 저렇게 들어가면 우회전 되는구나. 빨간불에. 가자.